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풋비 라디오 C입니다. 오늘은 고려 가는 전쟁 9화에서 10화까지 리뷰와 함께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들을 해드릴까 합니다. 총 32화 중에 10화까지가 나왔는데요. 소설로 치면 발단 부분이죠. 발단이 이제 끝났고 본격적으로 사건이 전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정통 사극인데요.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9화에서 10화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후손들이 누굴 원망할 것 같소 하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강강찬 장군에게 말하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강강찬 장군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옳았다는 거를. 강강찬 장군의 결단이 사실 맞았던 것이죠.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항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았던 것이죠. 사실 한번 빼앗기면 되찾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그렇게 피를 봤습니까?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 독립군들이 자기의 논과 밭을 팔아가면서 얼마나 독립운동을 했는지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그냥 저냥 일본의 아래 계속 있었겠죠? 그런 것처럼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한번 싸워봐야 되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계속 당하고 패배하고 실패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 우리 고려가라는 전쟁은 승리를 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한번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란왕 성종의 카리스마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배우는 눈빛만으로도 연기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성종의 거란왕 성종의 카리스마가 눈빛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이 극의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를 시켜주는데. 이 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연기를 잘하고 계시죠? 그래서 좋았습니다. 악역이 강해야 또 이기는 그런 맛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새로운 인물이 하나 나오죠. 바로 동북면에서 건너온 장수 지채문입니다. 이 지채문의 활약이 정말 돋보였는데요. 스포를 하나 해드리면 이 지체문의 무사가 지체문의 장수가 바로 고려 헌종 현종의 몽진을 갈때 호위 무사로 동행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든든하죠? 얼굴만 봐도 든든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지체문의 배우의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 9화에서 10화는 석영이 항복을 계속 하려고 하죠. 이 중앙에서 내려온 관리를 강강찬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항복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통주 전투에서 고려군 30만의 주력군이 거의 다 전멸을 했습니다. 끝난 거죠 이미. 그러니까 석영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호적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석영 호적, 계경 호적, 이런 식으로 호적들이 지방에 있는 호적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래서 그 폐하도 황제 폐하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항복을 주장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동북면에서 건너온 지체문이 올바르게 다 되돌려 놓죠. 근데 저는 또 석영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중과 부적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는데요. 적은 수효로 많은 수를 이길 수는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석영도 힘들어진 것입니다. 거란의 대군 앞에서 마음이 작아졌던 거죠. 그런데 이 석영이라는 위치는 고려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전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고려의 방어는 제일 최전방인 홍화진이 있었죠. 그 홍화진이 흥화진이 뚫리면 안 됩니다. 근데 양규 장군이 양규 도순검사가 잘 막고 있었죠.
그래서 일단 흥아지는 살았습니다. 근데 이 석영이 뚫린다는 거는 고려의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석영 뒤에 바로 개경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도인 개경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석영이 무너지면요. 그래서 이 석영이 항복한다는 것은 곧 고려가 항복한다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죠.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석영 항복론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석영이 함락하게 되면 고려의 황제는 몽진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다음화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강산찬 장군이 사신으로 가가지고 고려왕 성종과 같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거짓 항복을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사실 통역관이 통역을 하는 것이죠. 거란 왕도 아마 그 고려 말을 못했을 것이고, 강간찬 장군도 통역관을 세워서, 아니면 자기가 뭐 잘했다면 직접 했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영화 남한산성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증을 정확하게 하고 있죠. 그 인조가 통역관을 내세워서 그 청나라의 사신과 대화하고, 이렇게 그 부분이 굉장히 고증을 잘 해놨습니다. 남한산성에는. 외국어를 한다면은 직접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조선의 왕의 중에 외국어를 잘하신 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조선의 세종대왕님입니다.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세종대왕이. 그래서 직접 중국에서 자신이 오면 직접 말하기도 하고 중국어로 대화를 했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한 가지 TMI를 이야기를 해드리면, 세종대왕님의 능은 왕릉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수도 부분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는데, 바로 아시죠? 여주에 있습니다. 여주, 경기도 여주 그쪽에 있죠. 세종대왕릉이. 그리고 이제 또 조선 왕 중에 능이 서울에 있지 않고 딴데 있는 분이 또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정조 대왕님이시죠. 정조가 화성에 있죠. 다들 아시죠? 수원 화성에 정조 대왕의 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 국왕 중에 유일하게 두 분만 세종과 정조가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 능이 있습니다. 한 가지로 샜는데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음화의 이야기들은 석영이 이제 함락이 되고, 개경이 이제 바람 앞에 등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몽진을 가게 될 것입니다. 피난을 가게 될 것인데, 이 몽진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임금이 난리를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간다, 이런 뜻입니다. 조선에 굉장히 유명한 몽진 있죠? 다들 아시죠? 선조가 있죠. 선조의 조선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로 도망갔던 그런 유명한 몽진 있죠. 그리고 또한 개가 더 있는데, 바로 고종 황제입니다. 고종 황제도 파천을 했죠. 파천이 몽진이란 뜻인데, 러시아의 관사로 아관 파천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죠. 그리고 아까 말해드렸던 남한산성, 거기서 나오는 인조가 도망갔었죠. 사실은 그 강화도로 몽진을 갔었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조선의 몽진은 인조, 선조, 고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고려의 몽진은 유명한 게이 현종이 몽진을 가죠. 그리고 고려의 마지막 왕 국민왕도 몽진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화는 또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다음화에 활약하실 분은 바로 강민첨 장군입니다. 강민첨 장군이 과연 활약을 할 것인데요. 나중에 이 3차 거란 전쟁에서 강근찬 장군과 강민첩 군사로 해가지고 간다고 말해드렸죠. 이 강민첩 장군이 민첨 장군이 활약을 할 것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항전, 고려의 항전을 기대를 하고, 지체문의 호위,
몽진 호이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리고 한 명이 더 남아있죠. 우리의 유명한 장군, 바로 서북면의 노승검사, 양규의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 그란의 굉장히 무서운 점은 빠른 진군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기동력이 강했죠. 이유가 뭐냐고요? 기병이었으니까요. 말을 타고 달려왔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보병인 그 고려군에게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근데 이 불리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양규 장군은 해결책을 해놓고 있었죠. 저는 알지만 다음에 또그 해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23일, 그러니까 12월 23일 또 12월 31일 요 마지막 주들은 결방을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뭐 무슨 연애 대상 이런 것 때문에 20 그니까, 마지막 주, 셋째 주와 넷째 주는, 결방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결방을 하지 말고 해줬으면, 아니면, 설날이라도, 방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번 주까지는 방영을 하니까, 한번, 11화, 12화도 기대해 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